이 학교에 다니는 2학년 김모군의 학부모가 학교 안으로 들어섭니다. 학부모를 뒤따라온 한 남성은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. 개학 첫날인 지난 4일, 김 군의 학부모 등 일행 5명이 학교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습니다. 교과 담당인 박모 교사를 데려오라며 수업 중인 교실을 헤집고 다니면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. 교장실에서 박 교사를 만나자 폭행을 시작했습니다. 저희 아버지는 뒤에서 다음 대회에서 욕설을 해가면서 소란은 무려 4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. 자신의 아들이 1년 동안 무차별적으로 얻어맞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 방학 시간마다 계속 맞았대. 애가 선생님한테 기분 나고 안 때리고 코트 차고 이런 식으로 자기 기분도 키운대로 때릴 때 친구들이 전부 다 때려도 너무 심하게 때린다면서. 교사는 체벌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합니다. 또 폭행 후유증이 심하다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.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사람들이 생각나고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생각나서 내가 교사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.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 김 군도 정신불안 증세로 입원하면서 김 군의 부모는 교사 박 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.